업무에 지친 직장인들의 원기 회복 도와줄 푸짐한 한 끼. 야들야들한 고기 맛의 한 번, 두툼한 고기 폭도 또 한 번 놀라게 된다는 마성의 덮밥 두툼 고기 덮밥 되시겠다. 정말 두툼하네요. 소고기 1인분 무려 140g이 덮밥 위에 고스란히 올라갔습니다. 입안에서 빵빵 터지는 육즙에 너도 나도 감탄사 연발은 기본. 먹는 순간 입안에서 마법처럼 사르르 녹아버린답니다. 맛있어요. 일단 고기가 되게 양질의 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고기가 두툼해서요. 육즙이 자르르르르르르. 가격 대비 가성비가 높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격은 12,000원인데 한우고 그다음에 그 숯불로 구웠기 때문에 숯 불맛이 나서 예. 고기도 맛있고 또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단 50g만 판매하니 귀하신 몸. 결국 영업 시작 37분 만에 매진되고 말았습니다. 37분 만에 매진. 사장님 도대체 왜 이런 음식을 더 만들지 않으시는 거예요? 고객분들이 이렇게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유지를 해드리는 게 차라리 나을 거라 생각해가지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그냥 한정된 판매로만. 선택받은 50명이 들지 못한 자들이야 잠깐 주목하시라. 그 속상한 마음 달래줄 런치 메뉴 삼총사가 기다리고 있으니 2플러스 한우의 안심 등심을 한 번에 즐기는 초특급 메뉴 한우 세트 되시겠다. 선홍빛 속살 뽐내던 소고기가 불판 위에 올라가는 그 순간 맛있는 소리 배 터지며 구워지니 자 이제 나에게로 와서 완벽하고도 찬란한 한 입을 선사해 주지 않겠니? 맛있겠다. 이 맛이야. 정말 맛있겠어. 맛있어요. 씹을수록 입안에서 육즙이 계속 맴도는 게 아주 감칠맛 나고 좋았습니다. 두 번째 고소한 맛이 일품인 육회 비빔밥. 향긋한 채소들과 고소한 육회 환상의 콜라보레이션. 여기에 한국인의 소울푸드 구수한 된장찌개까지 더해지면 직장인 런치 3단 콤보 완성이요. 아니 이렇게 소고기 듬뿍 들어간 된장찌개 보신 적 있어요? 두툼 고기 덮밥 먹지 못한 서러움은 된장찌개 한 술 뜨는 그 순간 눈 녹듯 사라지게 된다는데 덮밥을 못 먹으면 된장이 제일 맛있어요. 일단 고기가 많이 들어가서 아주 만족스럽고요. 그냥 된장찌개보다 약간 든든하다고 해야 되나? 제가 밥을 많이 먹는데 정말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